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머지않아 국산 치료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치료제 레키로나주는 임상 이상 결과 중증 환자 발생률은 물론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낮췄습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달 29일 레키로나주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고 다음 주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단계를 거치면 최종 승인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탄생이 임박해오자 GC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등 다른 제약사들도 허가 신청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셀트리온에 이어 두 번째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인데요. GC녹십자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혈장치료제 임상 2상 시험을 마쳤습니다. 현재 결과를 도출 중이며 1분기 안으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웅제약도 만성 췌장염 등에 쓰이는 호이스타정을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호이스타정의 임상 최종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부와 협의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종근당도 혈액 항응고제와 급성 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러시아 임상 2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밖에 신풍제약, 부광약품, 엔지캠 생명과학, 크리스탈 지노믹스, 동화약품, 이뮨메드 등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보급되면 중증 환자를 줄여 의료진의 필요도를 낮추고 병상 부족 문제 등 의료체계를 안정화해 코로나19 기세를 한풀 꺾을 수 있는데요. 다음 달 말 국내 백신 접종이 예정된 가운데 국산 치료제 개발 기대감까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회복 국면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